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또 입장. 안녕하세요. 와쏘리다 배파 안녕 안녕. 계란말이 짱 좋아. 반가워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보이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오늘 하루 다들 다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맞아요. 무언가 그래도 어제보다는 정리된 오프닝이죠? 오늘도 보이는 브이앱이군요. 헐 언니 리본 너무 귀엽잖아. 썸네일 이쁘다. 썸네일 팬분들이 많이 공카에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다 저장해 놨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참 예쁘네요. 옷도 그렇고. 내일 해주는 소울메이트 너무 좋아요. 저도 너무 좋아요. 오늘은 쉬는 날이라 오랜만에 본방사수예요. 오늘 의상은 샤랄라 봄이네요. 이제 날씨 진짜 따뜻해졌잖아요. 그래서 저희 소울메이트도 이렇게 봄으로 좀 단장을 해봤습니다. 대빵시기 하이와 리본 실화냐? 디귿디귿 소울메이트 보려고 강의 끝나고 뛰어왔어요. 잘하셨어요. 강의는 잘 들으셨죠? 뒤에 액자 사진이 어제랑 다르네요. 가까이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뒤에 이거 액자 사진은요. 잠시만요. 자, 가까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와, 이거 선물해주신 팬분 이름도 적혀 있어요. 이거 팬분이 선물해주신 사진이고요. 안녕 때 찍은 사진입니다. 팬분이 선물해주셨어요. 이렇게 고정하고 싶다. 자, 다시 뚫었네. 이렇게 놓고 보이죠, 여러분? 빵시기도 하이. 오늘도 보이는 브이앱 알림 뜨면 바로 들어와서 점액추 안 보게 됨. 점액추 끝나고, 그 저녁을 끝나고 보셔서 내일 저녁으로 만들어 드셔도 돼요. 얼굴이 어리다 추억이네. 전체적인 게 벽지랑도 너무 잘 어울린다. 벽지 이쁘죠? 빵시기가 어제와 같은 자세인데요. 힘들어하는 건 아니겠지요? 사실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빵식이 어제 브이앱 끝난 그 자세 그대로예요. 한 번도 자세를 고쳐잡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만지지 않아서 어제 브이앱 끝난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예요. 많이 힘드니? 빵식이 오늘도 얼차려준 배파 보자마자 바로 날라왔어요. 반가워요, 여러분. 안녕. 학원 끝나자마자 자전거 타고 달려왔어요. 빵식이가 제일 편안한 자세인 거죠? 아, 빵식이 몸안 저리니? 뱀목 누나, 안녕하세요. 일 끝나고 알림 뜨자마자 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오늘 셔츠 너무 이쁨. It's so nice to see you. 뒤에 인형 콩 같아요. 이 인형이요? 이것은 콩이 아니라 빼빼로예요. 뱀몽이 자고 있을 때 기지개 좀 폈길. I like your hairstyle, 언니. It's really pretty. Thank you. You are so pretty too. It's so nice to see you. Nice to meet you. 빵식이 저러면 손절일 듯. 우리
수정이 보고 싶어서 언니는 끙끙 앓았어. 언니시군요. 반갑습니다. 소울령 어릴 때 사진 보여줄 수 있나요? 어릴 때 사진이요? 있나 집에?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꼭. 팬이 아닌데도 자꾸만 보게 돼요. V앱을 너무 자주 해주셔서 입덕 위기에 놓여 있어요. 저희 러블리즈와 저에게 입덕해 하시길 바랄게요, 꼭. 근데 이렇게 들어와서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진짜 감사합니다. 소울님 고개 들 때마다 이마에서 빛이 나네요. 제가 요즘 이마에 광이 나요. 요즘 제가 1일 1팩을 했거든요. 최근 들어서. 근데 그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피부가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오늘도 보라군요. 베파 아직 수업이 안 끝나서 소리를 들을 수 없네요. 유유. 끝나면 다시 보기로 꼭 들어주세요. 지금은 수업 잘 들으시고. 오늘도 브이앱 해줘서 고마워요. 무려 22일 연속 브이앱. 저도 너무 좋습니다. 소울 누나 이틀 연속 보이는 브이앱 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팩이 효과군요. 네, 맞아요. 팩이 진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냥 일반 마스크 팩인데, 물광 피부. 팩 사러 가야지. 별볼일 없던 하루가 소울메이트 덕분에 너무 특별해졌어요. 리본 소장품인가요? 취저임요. 네. 원래 가지고 있던 리본입니다. 저희 집에 있던 리본이에요. 얼마 전에 TV에서 봤는데 1일 1팩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옥탑방의 문제 아들이었나? 아, 그래요? 이게 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누구는 안 좋다고 하고, 누구는 또 1일 1팩 좋다고 하고, 다 자기 그때그때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울님 혹시 좋아하는 향 있어요? 저는 베이비 파우더 향 좋아하고, 베이비 로션 향 좋아하고, 화이트 머스크 향 좋아합니다. 보라일 줄 몰랐는데 리본 달린 선물이 등장. 유유. 오늘 대면 강의라 대중교통 타고 걷고 또 걷고 너무 힘들었는데 언니 보니까 그냥 행복해져요. 언니인데 행복이야. 소울님 근데 리본 본인 의지로 한거 맞아요? 리본 하는 거 소울님 스타일 아니지 않아요? 아, 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이것도 좋아하고 어제 한 그런 곱창 머리끈도 좋아하고 네, 이런 거 좋아합니다. 베이비 소울이라 베이비 향 좋아하시는 역시 베이비 소울이셔서 베이비 향. 냥이들은 낮잠 자고 있나요? 오늘은 조용하네요. 냥이들 지금 밖에 있는데 자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자고 있는 친구도 있고 깨 있는 친구도 있을걸요? 오, 리본 좋아하는구나. 예쁜 뱃몸이 되는 법. 소울이가 리본하면 내가 더 좋다요. 감사합니다. 리본 많이 해줘요. 너무 예뻐. 앞으로 많이 할게요. 소울님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오늘 하루도 굉장히 잘 보냈고요. 여러분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일단 보리는 자나 보다 조용하다. 길동이 자니? 오늘은 고양이 출연 안 하나요? 저는 일단 어제 얼굴을 보여드린 걸로 만족하고 있는데 원하신다면 잠깐 얼굴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아마 합동 방송까지는 힘들 것 같고 어제 해보니까 같이 방송하는 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는 못 봤는데 보이는 소울메이트는 노래 안 틀고 소통하는 건가요? 노래를 틀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잠깐만요. 이거를 제가 이걸로 제 댓글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소리를 키우면은 이 V앱 소리가 나가지고 음악을 동시에 켤 수가 없어요. 이거 소리만 끌수 있나? 영상 소리만 끌수 있나요, 혹시? 어제 보니까 다들 탈출각 잡던데. 네, 그래서 얼굴만 보여드리고 앞으로는 같이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귀여워. 고양이들이랑 쏠냥이랑. 소리가. 요즘 쏠냥 인기가 냥이한테 쏠리는 듯. 뒤에 누나 사진도 이쁘고 본인 누나도 이뻐서 시선이 분산됨. 액자에 있는 소울 누나 사진 빛이 나네요. 집에 있어서 한번 나름 이 뒷배경을 꾸미고자 한번 세워놔봤습니다. 채팅보는 V앱을 볼륨을 음소거로 하고 음악을 재생하면 되지 않나요? 음소거로? 음소거 버튼이 있어요? 음소거 버튼이 없는데? 음소거 버튼이 없어요. 소울향이 오늘도 보이는 V앱이네요. 반갑습니다. 눈썹 반듯한 것도 귀여워. 진짜 우리 리다님. 오늘 썸네일 짱입니다. 오늘 썸네일도 되게 예쁘죠? 뭔가 분위기가 진짜 제가 딱 좋아하는 분위기예요. 고등어 통조림으로 뭘 하는 게 좋을까요? 고등어 통조림으로 고등어 무조림? 어제 고양이 세 마리 다 너무 귀여웠어요. 귀엽죠, 저희 집 고양이들. 우리 수정이 오늘도 사랑스럽다. 언니 팬도 많다규. 감사합니다. 언니 팬분은 V앱에서는 처음 뵙네요. 반갑습니다. 셀프 메이크업 하기 귀찮으셨을 텐데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니에요. 사운드 어시스턴트 앱 사용하면 앱별로 소리 크기 다르게 할수 있어요. 오, 이거 깔아봐야겠다. 누나가 이쁘니까 썸네일 자체가 이쁜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언니 웃을 때 입꼬리가 너무 예쁘다. 감사해요. 지우대 모습 너무 좋아했는데 썸네일도 지우대 사진이라 더 좋아요. 오, 지금 우리 티저 사진이죠. 사운드 어시스턴트. 그거 지금 깔아볼까요? 사운드 어시스턴트. 잠시만요, 여러분. 음악을 제가 틀어드릴게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제가 내일까지 깔아가지고 내일부터는 보라에서도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 어차피 삼성 것만 가능하구나. 재질 보이는 라디오처럼 계속 보라 해줘요, 리다님. 그럴게요. 저 보라도 앞으로 자주 할 생각이에요. 소울메이트가 있어서 하루하루 행복해요. 뒤에 인형 고릴라 같아요. 고릴라 아니고 빼빼로예요. 내일도 보라?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네, 아직 안 정했습니다. 내일은. 다음에 하고 싶은 머리 스타일 있어요? 다음에는 양갈래 해볼까요? 오늘 복장도 날씨처럼 봄봄하셔서 너무 좋네요. 언니, 저 오늘 학교 구경 갔다 왔어요. 월요일에는 대면 수업도 갈것 같아요. 요즘에 소울메이트 기다리면서 살아요. 평소에 보이스 온리로 하실 때도 앉아서 하셨나요? 앉아 계시면 불편하진 않나요? 불편하지 않아요.
평소에 보이스올리 할 때도 앉아서 했는데 그렇게 불편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계란말이 도전 준비 중인데 좋다. 오, 딱 만들어서 드시면 되겠다. 메뉴 선정이 언제나 탁월합니다. 우와, 근데 블라우스 진짜 찰떡이네요. 오늘 일하다가 농땡이 쳐서 걸렸어요. 헉, 혼나셨나요? 언니 오늘 완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아요. 뭔가 약간 그런 파란 리본에서 그런가? 매일매일 누나의 소울메이트가 기다려져서 설레고 낙이야. 광주도 길거리에 꽃이 좀 폈나요? 이제 슬슬 피려고 벚꽃 이렇게 몽우리가 졌더라고요. 언니, 내 회의가 곧 시작돼서 들을 수가 없어요. 회의 잘하고 오세요. 패드 보는 모습이 썸네일인 줄 알았네요. 아르바이트 하는 중간에 듣고 있는데 곧 가봐야 해. 베빠. 아르바이트 잘하세요. 화이팅. 누나 머리 무슨 색이에요? 저, 노란기 없는 백금발로 했다가 약간 빠졌어요. 지금 빠져서 이 색이에요. 어제 방송 보고 안녕 앨범 확인해봤더니 포카 없는 액자 버전이더군요. 버전 너무 많아. 맞아, 저랑 똑같으시네요. 소울님, 근데 지금 머리 길이 지금까지 봤던 거중 제일 긴거 같은데 맞나요? 아니요, 그런가? 오,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머리가, 아니에요. 항상 안녕 때도 되게 길었고, 단발로 자른 후에 길기 전까지 빼고는 저는 항상 머리가 거의 연습생 때도 항상 어떤 머리 할지 몰라서 그냥 무조건 길러야 됐거든요. 그래서 항상 머리가 저는 대부분 허리까지 늘 왔었어요. 단발로 하기 전까지는. 팬들이 보라해달라고 해서 귀찮음을 이겨내고 보라해주는 백몽이 칭찬해 이뻐. 아, 저도 근데 이렇게 막 준비하다 보니까 보라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PT 받고 나서 저녁 현미밥 닭가슴살 샐러드 크크. 그래도 PT 받고 그런 거 드시면 이제 뿌듯하니까 몸도 가볍고 잘하셨어요. 솔직히 보이스는 편하게 할수 있는데 보라는 단장해야 돼서 귀찮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저도 재밌어서 보라로 킨 거예요, 여러분. 검정머리, 포니테일, 앞머리 많은 사람이 좋아합니다. 오늘이 지금까지 활동 중 가장 예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이 지금까지 활동 중에 제일 예쁘다고요? 감사합니다. 일단 좋은 말이네요. 지금이 가장 예쁘다니 감사합니다. 지금 사무실이라 소리 안 켜고 보고 있는데 언니 얼굴만 봐도 재밌어. 소리는 다시 듣기로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언니, 저 새로 커버할 러블리즈 노래 골라주세요. 저희 노래를 커버하신다면, 이게 퍼포먼스도 같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노래만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퍼포먼스 하신다면, 백일목, 아니면은 노래만 하신다면, 절대 비밀 아니면 템테이션? 파란색이 소리랑 잘 어울려. 감사합니다. 백몽이는 항상 이쁜 갱신 중이지. 수채화? 노래가 뭐더라? 수채화. 후렴을 그럼 짧게. 아직 늦은 시각이 아니니까 짧게. 네.
네, 노래를 틀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왔습니다. 노래를 틀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노래 듣고 싶은 거 말하셔도 될것 같아요. 노래 일단 첫 곡을 뭐 틀까요? 백일몽 틀게요. 아까 백일몽이 나왔어서. 스태프분 누구십니까? 수채화 신청해도 돼요? 그러면 다음 곡으로 수채화. 다음 곡으로 틀겠습니다. 어제부터 피디님이 열일하시네요. 베베 신청합니다. 수채화 다음에 베베를 틀게요. 모니터링 해주시고 챙겨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다, 유유. 감사드려요. 가족분이 열심히 시청 중인 듯. 근데 아이돌 보컬분들 중 그냥 보컬리스트로 하려다가 아이돌 하는 분들도 있다던데, 소울링도 그런가요? 저는 보컬리스트라기보다는 막 아이돌을 꿈꾸고 오디션 보고 회사에 들어온 건 아니었어요. 그냥 회사에서 그냥 연습하다 보니까 걸그룹을 준비하게 됐어요. 소울메이트 스태프분 칭찬해요. 신청곡 엄청나네요. 지금 들어왔는데 늦게 들어온 거는 아니겠죠? 네, 지금 한지 이제 20분밖에 안 됐어요. 괜찮습니다. 솔로 싱글도 냈었으니. I love Seoul Omni's rap. Thank you. 거실에서 모니터링 하시는 모습 상상하니 귀여우시다. 오디션 때 랩으로 들어왔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때 무슨 랩을 했나요? 저는 그때 윤미래 선배님의 검은 행복을 했습니다. 걸그룹이라는 말에 걸그룹 말고 솔로하고 싶은데라는 생각은 안 했나요? 뭐 그런 생각은 저는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모르게 은연중에 저도 아이돌의 꿈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제가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다음 곡을 누르고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저는 항상 저도 모르게 아이돌 분들 무대를 항상 찾아보고 막뭐 따라하고 막 그랬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돌을 꿈꾸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제 생각엔. 언니 솔로 활동도 보고 싶다. 꼭 하게 된다면 열심히 봐주세요. 일반 학생 시절부터 덕질 많이 하셔서. 맞아요. 저는 항상 새로 나오는 가수분들 거 노래 좋아하고 무대 챙겨보고 뭔가 제가 제대로, 아, 나 가수 돼야지? 이런 게 없었지만 저도 모르게 항상 그런 영상을 찾아보고 그랬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그냥 나도 모르게 꿈꿨던 것 같아. 소울 언니 스킨 로션 어디 껐어요?
저는 스킨로션을 그냥 화장품 선물 받은 거 쓰거나 그냥 저는 있는 거 써요. 뭐 만약에 다 떨어졌으면 제가 사러 가면 그냥 사러 갔을 때딱 눈에 띄는 거 그거 사서 쓰고 이래서 딱 정해진 그런 브랜드는 없어요. 소울량은 학창시절 때 좋아하던 가수 있었나요? 저는 엄청 많았죠. 일단 제가 좋아했던 가수의 시작점은 일단 김현정 선배님 그녀와의 이별 아세요 여러분? 그거 아마 데뷔곡이실 텐데 그 노래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다음 이정현 선배님 와랑 바꿔 할때 엄청 좋아했고 그다음에 엄청 좋아했던 건 G.O.D 선배님 노래 다 좋아해가지고 테이프 다 가지고 있고 잘때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이거 트는 게 카세트가 있었거든요 한 이만한 그래서 그때는 막 이어폰 이런 것도 안 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테이프 넣어가지고 틀고 그 G.O.D 선배님 노래 들으면서 자고 침대에서 막 G.O.D 선배님 춤 따라 추고 이랬었고 그 후로 이제 장나라 선배님 그리고 장나라 선배님 다음에 아니 저는 늘 항상 늘 좋아했던 것 같아요 가수분들 그냥 그 시대시대마다 누나는 학창 시절 때도 사랑스러웠구나. 카세트 세대라니 뱃솔자 당신은 정말 파워풀한 노래 좋아하시네요. 소울이가 그분들 리메이크 앨범 내줬으면 좋겠다. 진짜 잘할 것 같아. 진짜 나그 생각도 진짜 해봤는데 내가 좀 자주 부르고 좋아했던 노래들 뭔가 아이유 선배님처럼. 내가 진짜 옛날에 어렸을 때 좋아해서 자주 부르던 그런 노래들을 내가 직접 리메이크해서 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봤어요. 해봤어요. 뭐 아니면 안, 뭐 그게 아니라면 제가 커버곡 정도도 해서 언젠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수영 선배님 노래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다음 뭐 틀어달라고 하셨지? 그날의 너. 그래서 이수영 선배님 한때 좋아하고 또 비스트 선배님들 좋아하고 아무튼 시대별로 계속 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에는 빅뱅 선배님 중학교 때는 또 누구였지? 중학교 때는 템테이션도 틀어주세요 소울이 이수영님 노래 너무 잘 어울릴 듯 리메이크 앨범 가자 러블리랑 잘 어울려요 진짜 되게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막 좋아했던 그런 선배님들 곡을 저희가 다시 리메이크해서 낸다는 게 뭔가 느낌도 되게 색다르고 또 그때의 그런 추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베베. 그날의 너 다음에 여러분 베베 틀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베베 다음에 오늘도 맑음. 자, 혹시 또 잊어버린다면 말해주세요. 방 벽지색이 지금 우리 세트장 느낌이네요. You deserve more than you think. We love you so much. Thank you. 뱁튜브 컨텐츠 예약. 진짜 하면 너무 좋을 듯. 생각만 해도 행복해. 진짜 좀 다양하게 보여드리는 게 보는 분들도 새롭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막 보여드리는 모습보다는 앨범도 막, 리메이크 앨범은 팬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모든 게 쌓여서 지금 이 수정이 된 거니까요.
왜 오늘도 맑음? 생각난 김에 베베를 찾아놓을게요. 베베. 베베를 치니까 굉장히 많네? 러블리즈를 같이 쳐야겠다. 진짜 새롭고 좋을 것 같아. 그 좋은 노래들을 사랑하는 수정이가 부른다? 하, 이미 전설. 진짜, 왜냐면 저희 팬분들 중에는 아마 저희랑 똑같이 그 노래를 듣고 자란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노래들을 저희가 리메이크 한다면 진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팬들뿐만 아니라 그 시절을 아는 분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시절에 워낙 진짜 향수가 생각나게 하는 곡들이라서 그날에는 오늘 날씨랑 백목이 의상이랑 리본이랑 다 잘 어울리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곡 오늘도 맑음? 맞아요. 오늘도 맑음. 맞아요. 저도 동년배라 다 공감. 50%가 될 거라 예상해 봅니다. 눈같이 화사한 옷이라 정말 예쁨. 감사합니다. 그리고 명곡들은 시대에 상관없이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맞아요. 진짜 아마 그런 명곡들을 재해석한다면 꼭 진짜 팬분들이 아니더라도 모든 대중분들이 약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맑음 한 다음에 그 우성 신청될까요? 네, 틀어드릴게요. 언니들 노래가 보통 너무 높아서 노래할 때 힘들지 않아요? 맞아요. 저희 노래가 좀 많이 높죠. 그래서 힘들지만 자주 부르다 보니까 이게 적응이 된 건데 저희 노래가 진짜 높긴 진짜 높아요. 저희가 불러도 높습니다. 초 캔젤럼 뮤비에서 딸기 우유 먹는 게 너무 귀여워서 누군지 검색해보니 소울님이었어요. 네, 저였어요. 언니 오늘 헤메코 너무 예뻐요. 유유 의상을 다 본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언니 분 옷이에요? 저는 의상을 본가로 가지고 오진 않아서 여기 있는 저희 언니 옷을 빌려 입었습니다. 옷을 들고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옷만 입고 내려왔고 언니 옷을 빌려 입고 있습니다. 근데 소울님은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잘 지르시던데 이게 표정이 여러분 이거 아세요? 표정이 오히려 안 변해야지 더 소리가 잘 나와요. 편하게. 그래서 제가 저렇게 부르는 거랍니다. 근데 약간 이렇게 뭔가 곡할 때 약간 힘들어 보이는 그런 걸 해줘야지 더 볼 때는 좀 보는 맛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앞으로는 그런 걸 좀 추가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노래방에서 러블리즈 노래 부르면 안 올라가던데 저랑 지혜랑 둘이 지금으로 불렀다가 진짜 저희가 인정했다니까요. 와 러블리즈 인정. 그 다음이 오늘도 맑음. 그 다음 구우사우. 그 시절. 맞아, 어떻게 안무, 일부러 힘든 척, 크크크. 언니분 협찬.
힘들지 않지만 힘들어 보이는 표정 연기. 그래야 더볼때 재밌대요. 표정 이런 것도 약간 퍼포먼스 중에 일종이잖아요. 집에 보내줘요. 유유 대신 어제 못 먹은 순두부찌개 먹어요. 무대에서는 춤추면서 라이브 어떻게 해요? 진짜 대단. 이게 처음, 저도 뭐지? 맨 처음에 저희 캔디 젤리 러브 데뷔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라이브에 그렇게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춤추면서 노래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많이 뭔가 불안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저희가 안녕 준비할 때그 라이브 연습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안녕 준비할 때 춤추면서 라이브 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하고, 그 후로 점점 이제 무대에 많이 서보다 보니까 이제 뭔가 자기만의 노하우를 찾은 느낌? 저는? 그래서 지금은 막 그거에 대한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춤추면서 하는 거에 대한. 너무 고음이 아닌 이상, 너무 고음도 처음에는 진짜 막 그거 아세요? 춤을 진짜 막 춰야 되는데, 저그 오블리비아 때에서 그만할래 같은 것도 연습할, 그 컴백 무대 준비할 때 너무 막 두려운 거예요. 그거를 내야 된다는 사실 자체가 뭔가 두려운 거예요. 너무 높으니까, 거기가. 게다가, 갑자기 그만할래? 여기서 이 하나만 높으니까, 앞에 막 춤추고, 갑자기 거기를 부르기가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좀 무서웠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첫 방은 막좀 떨면서 하다가, 그것도 난 너무 신기했어. 계속하니까 그것도 무섭지 않고, 저만의 느낌을 찾아가지고, 그냥 그것도 되게, 아, 이거다 한번 하는 느낌이 오니까, 그때 내가 괜히 두려워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안 해봐서 다 무섭고 두려운 거더라고요. 연습한다고 그게 되는 것도 대단. 여러분, 연습하면 진짜 다 돼요. 이게 안 해봐서 그렇지 다 됩니다. 이게 되네? 아니, 저도 심지어 느꼈어요. 이게 되네. 그다음이 그리고, 아, 그 시절 우리가. 소울 언니, 오늘 반지랑 리본이랑 다 맞췄네요. 이다님, 센스 짱짱. 오! 아니, 이거 발견하신 분이 센스 짱인데? 어떻게 이거를 발견하셨지? 진심으로 튀어나온 그만할래. 이게 되나 싶으면 다 되는 백솔자. 경험이 자신감이 되었군요. 너무 멋져요. I like the picture behind you. It's pretty. Thank you. 무대 설때다 라이브로 하나요? 저희는 그 음악 방송 저희가 컴백해가지고 활동할 때는 저희는 다 라이브로 해요. 라이브로 해요, 저희는 활동할 때 무대들을. 역시나 몇번 연습하다 보면 대부분 다 되나 봅니다. 맞아요. 자각몽 후반 부분도 고음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고음도 고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이게 더 높은 음인데, 이거 내는 데는 아무 부담도 없는 음이 있고, 별로 이거보다 안 높은데 뭔가 하기 좀 무섭고 그런 음역대가 있고, 이게 또 달라요. 막 앞에 이런 흐름에 따라서도 다르고, 멜로디 진행에 따라서도 달라요. 더 고음이어도 하나도 안 무섭고, 그냥 편하게, 아, 이거는 나오지 하는 자신감이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안무도 빡센데 중간중간 파트도 높고, 맞아요.
오늘 일이 있어서 지금 해야 겨우 들어왔어요. 괜찮아요. 아직 40분이라 괜찮습니다. 전 연습해도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까 템테이션 신청했는데 못 버신 것 같아서 다른 곡 신청합니다. 그러면 다음 곡을 템테이션으로. 템테이션. 템테이션 러블리즈. 지금은 퇴근길에 봅니다. 퇴근 잘 하고 계신가요? 콘서트는 당연히 라이브죠. 소울 누나의 고음 강좌. 이런 뒷이야기들 너무 좋아요. 그쵸? 여러분은 이제 딱 컴백하고 딱 이렇게 보여진 무대만 알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진짜 오블리비아 때 준비할 때그 부분이 가장 걱정됐는데, 다행히 컴백 무대에서는 또 제가 했어요. 그래서 너무 너무 다행이었고, 점점 느낌을 찾아가게 돼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때. 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를 그때 또 깨달았습니다. 밴드 라이브 보고 싶어, 유유. 언제 콘서트를 또볼수 있을지. 그니까, 진짜 콘서트 하고 싶다. 뭔가 옛날 밥 아저씨 같은 참쉿쪼? 이런 느낌. 콘서트 블루레이 보면 2시간을 하는데도 막고까지 라이브가 안 흔들리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아, 근데 저도 최근에 막 콘서트 했던 거, 저희 했던 거 다시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또 시간 지나고 보니까 저는 그때 되게 하면서 막 인이어로 저희는 제가 부르는 걸 듣잖아요, 실시간으로. 그리고 현장 그 모니터 영상도 보고 하는데 그때는 되게 잘 불렀다고 생각했던 게 지금 보니까 또 뭔가 지금의 제가 봤을 때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했으면 더잘 했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서 꼭 다시 콘서트를 하고 싶어요. 그런 걸좀 보완한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우리 할때 꾸밀까가 미들까로 들리는 건 음원으로 하는 건가요? 꾸밀까로 들릴 때는 라이브인 것 같던데. 아, 그래요? 미들까로 들려요? 수정이는 인생의 전반 이상을 노래했으니 인정 각이죠. 헐, 오늘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브이앱 알림도 못 봤어요. 지각이네요. 이틀 연속 보이는 브이앱 좋네요. 저도 뭔가 슬슬 재미를 불청하고 있어요, 보이는 브이앱에. 그래서 앞으로 자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지만 콘서트 때는 연달아서 노래하는데 목 괜찮아요? 저는 좀 목이 좀 튼튼해요. 좀 타고나게 튼튼해서 약간 노래를 몇 시간 불러도 멀쩡한 그런 성대입니다. 소울님 러블리즈 노래만 신청 못하나요? 다른 노래 신청할 수 있나요? 듣고 싶은 거 있으시면 틀어드릴게요. 맞아, 노래방에서 난잘 부른 것 같은데 녹음해놓고 들어보면 진짜 엉망진창. 아, 저도 어렸을 때 그거 경험한 적 있어요. 난 진짜 내가 완전 막 가수처럼 내가 너무 잘 부르는 것 같은데 집 와서 녹음한 거 들어보면 깜짝 놀랐을 때. 콘서트 시작 전에 뮤비 응원법 하다가 못 쉬는데 항상 잘하는데 올 때마다 점점 늘어서 오니까 유유 그 노력을 가늠할 수 없을 뿐이에요. 진짜 멋진 사람. 다음 곡은 Close to You.
러블리즈.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Baby Soul of Lovelies. Nice to meet you. Love the ribbon. Thank you. PD님 지시사항 맞나요? 어, 아닙니다, 여러분. 노래방에서는 에코를 꺼야 본 목소리가 나오지. 크크, 맞아요. 예전에는 막 학교 다닐 때 노래방 갈 때는 노래 잘하게 들리려고 막 에코 제일 빵빵하게 넣고 불렀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게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리는 무대는 진짜 항상 뭐 마이크가 없을 때도 있고 마이크가 있어도 저희는 막 노래방 에코처럼 나오지 않아서 저는 일부러 에코를 빼고 부르고 이래요. 지금은 연습할 때는 그래야 진짜 내가 어떻게 부르는지 알고 있어서 알 수 있어서 수업 끝나서 드디어 소리 켜고 듣네요. 고생했어요. What is your skincare routine? My skincare routine is first skin toner. Two water cream. And when the concert begins someday, please come here to enjoy. I want to go there. 소울 언니의 고음을 들을 때마다 소름 너무 좋아해서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해 주셔서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동작으로 설명을. This is my favorite song. Thank you, honey. Really? Please, lovely, love more. 스킨케어 루틴 이렇게 귀여울 수가. 하하하, that is best skincare, right? 소울이 목소리는 천사야. Lovely's leader, fighting. Thank you. You too, 바스키. 집에서 막둥이가 저러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귀여워하실까. 부모님의 마음인가요? 헤이! Lovely's concerts are very high quality. Thank you. Really? Wow, thank you. 오프콘 하시면 하루에 3시간 이상씩 하시잖아요. 그러면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여러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막 숨 차고 바쁘고 뛰어다니고 땀나고 힘든데 그게 재밌어요. 그게 뭔가 진짜 짜릿하고 살아있는 느낌? 그 힘듦이 좋다. 언니 so cute. You are more than me. 가수들은 노래방에서 에코 끄고 한다는데 정말이네요. 제 친구도 가수인데 노래방에서 싹 빼고 부르더군요. 어, 친구가 가수분이세요? 누구세요? 아, 근데 보이는 이거 라디오 재밌다. 앞으로 맨날 보이는 걸로 하는 거 아니야? 럽콘 하실 때 따로 챙겨 드시는 거 있나요? 예를 들어 위주의 육개장 라면 같은 거. 럽콘 하실 때 따로 챙겨 드시는 거? 오히려 저는 안 먹죠. 왜냐면 뭔가 부대끼기도 하고 몸도 무겁고 불편해서 저는 오히려 안 먹는 편이에요. 아니면 뭐 진짜 가볍게 먹거나
힘날 수 있게 힘나는 정도? 힘나는 정도만 먹거나 오히려 챙겨 먹으려고 하진 않아요. 덜 먹으려고 하지. 소울메이트 보라에 맛들이셨네요. 네, 저 이번에는 점점 어제에 이어서 보라의 이제 맛을 즐기고 있어요. 와, 대빵 큰 리본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언니, your ring is good. Really? Thank you. Here it is. 리본 진짜 엣지 있다. 엣지가 뭐예요? 귀찮으시지만 타면 우린 너무너무 좋죠. 재밌는 것 같아. 뭔가 이렇게 꾸미는 것도 재밌고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퇴근하고 켰어요. 소울님은 오늘도 이쁘네요. 감사합니다. 소울 누나는 자주 듣는 음악이랑 실제 성격이랑 비슷한가요? 자주 듣는 음악이랑 실제 성격? 아무래도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요? 자기가 뭔가 이 원하고 찾아 듣게 되는 음악이 뭔가 이런 자기가 갖고 있는 감수성이랑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듣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 거고. 캣 I love cat too. Hi, 언니, beautiful. You too, 살사 빌라. 가장자리가 엣지인데 그냥 살아있다. 콘서트 무대 영상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진짜 가보고 싶던데. 진짜 하고 싶다, 콘서트. 콘서트, 그 밴드 라이브 연주는 진짜 현장에서 들어야지 그딱그 감동이 더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고 싶네요, 빨리. 오늘 언니는 내 생일이야.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줄래? Happy birthday to you. What is your favorite season? My favorite season is spring and fall. It's very warm and I'm feeling good. Spring and fall. You always do well. Don't worry too much, really. Oh, very. Thank you very much. 언니, I miss you. I wanna meet you soon. I want to meet you. 언니, where is your cat? Oh, my cat. are out of the door. 러코는 라이블리즈 플러스 밴드 라이브의 조화를 이루는 콘서트입니다. 맞아요. You have amazing personality, baby, so I love you. Thank you, George. You too. You are amazing person. Your English is so good. Thank you for speaking in English. Thank you. Me too. 여러분, 저희 노래 전곡 재생 해놓을 테니까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올려주세요. 바로바로 그 곡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계절을 품은 러블리즈 노래. 브이로그는
안 찍으시나요? 광주 브이로그 재밌을 것 같은데. 브이로그도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You are the best. You too. 언니, thank you for reading our comments. 언니 짱! 짱짱! 영어가 많아졌다요. 해외 러브리들 많이 온 듯. 베이비솔, thanks for reading my comments. Welcome to Soulmate. 까메오 졸린 꿈 안녕 틀게요. What is your favorite hair color? I like white blonde. 나 love now. Love Naomi and lovely so much. 해외 팬 유입은 좋은 현상이에요. 러블리즈 콘서트 입장할 때 그냥 조용히 구경해야지 했지만 막이 거치자마자 저도 모르게 함성. 리다님, I love you, me too. 한국 분이셨네? 영어로 쓰니까 읽어주셨어. 감사합니다. 아니 영어길래 해외 팬분인 줄 알고 읽었는데 아이디가 늘 댓글 달아주시던 한국분이셨어요. 빙 어메이징 소울. 오. 나이스 투 미트 유 마 머시. 하우 아 유? What is your favorite idol? Lovely. 아까 까메오. 까메오. 댓글 읽히기 꿀팁이네. 영어로 쓰기. I really like you when my friend showed me lovely photo. Really? Thanks to your friend. 와, 영어 공부 열심히 할 걸. 이제부터 영어 해야겠다. 'Lovely's will always be lovely's. Please play Shooting Star. Okay. 외국 러블인 척하는. 미 too. Lovelies is my favorite group. Really? We are forever. 다들 아이디 바꾸지 마라. I have been a lovelier since 2014. I'll always love lovelies. Really? Wow. My friends fall in lovelies too recently. 꿀팁 감사해요, 러블리 언니. I hope Lovely's next song is bright and happy. Oh, I want to. I like happy music. 어린 척하면 잘 읽힘. 여러분들의 팁 방출인가요? 구글 번역기 바쁘겠다. Always stay with us as Lovely's 8. I love you. 아, 이분 한국분이잖아. 이루다님 맨날 한국
한국분이잖아요. 맨날 한국말로 댓글 달아주셨는데. My sister introduced Lovelies to me. Really? Thanks to your sister. 엄마 저 영어 공부 중이에요. Oh, you look like Cinderella. Cinderella? I like Cinderella. 언니가 치트키구나. 다들 익혔다. 걸림. 다들 익힌. Which group are you from? I want to know you. I'm from Lovelies. I'm baby soul of Lovelies. 와 진짜 익혔음. 꿀팁 대박이네요. 러블리 언니 감사. 두 번은 안 속으시겠다는. 진짜 여러분 저 닉네임 다 외우고 있다고요. 제가 브이라이브를 날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자주 달아주시는 분들은 눈에 익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랑 고민 상담도 하고 막 칭찬 타임도 가지셨던 그 한국분이 영어로 댓글을 다시니까 다음이 안녕 까메오랑 안녕이랑 하나 뭐였지? 졸린 꿈 졸린 꿈은 어디 있나 졸린 꿈은 어디 있니? 러블리너스 포레버 라이트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Baby Soul. I love you so. You are so beautiful. You too, 이키나. 언니 오늘 베베 틀었어요? 네, 베베 초반에 틀었어요. 기억력 좋다. English day, 하하. Shooting star, please. Okay. Yes, love and support for Lovelies. Really, thank you. 내 안에 또 다른 자. 아니 어떻게 얘기하면서 선곡까지 다 기억하시네. 그러게요. 저도 기억이 나네요. 'Never imagined that you could remember nicknames either.' 그러니까 읽고 나서 한국 닉네임이어서 깜짝 놀랐어. What is your favorite K-drama? I love 오삼광빌라 now. Can you wish me luck for my study? It can be in Korean too. Can you wish me luck for my study? It can be in Korean too. Good luck to you. Responsible leader of Lovelies. Thank you. 러블리들이 갑자기 외국인 척 한다요. 다음 곡 졸린 꿈 샤이니스타. 감사합니다. Beb is my favorite artist. Thank you. Hi, so nice to meet you. 아, 한국분이시다. I'm so happy because you are happy. I'm so happy because you are happy. Too, me too. 여기에 스파이 러블이 있는 거 아니야? Say my name is Shafira. Shafira, hi. Korean loveliness are funny English time. If you see comment this smile please smile. I see your comment. We'll never stop loving Lovelies. Okay. Thailand people love you. 사랑해. I love you too. Thailand people hello. 이제 소울메이트가 없는 저녁은 우울할 것 같음. 소울메이트 바쁘지 않는 날은 항상 할게요. 졸린 꿈 나은 슈 샤이닝 스타.
My friend introduced lovelies to me and I like lovelies. Wow, thank you. Thank you to your friend. Please say to your friend.국적 포기까진 하지 말고 그냥 교포인 척 하자. 영어 스피킹 수업 같은데요? 이제 영어 댓글만 읽히는 거예요? There are a lot of loveliness waiting for you in Taiwan. Really, I want to go to Taiwan. I hope to meet you. 'Waiting for your new solo song. Please wait. Please waiting for that them. 매일 V앱 하고 있어서 힘들 것도 같지만 큰 부담 갖지 말고 해주세요. 네 맞아요. 저 부담 없어요, 여러분. 부담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분과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부담감이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재밌게 못했을 거예요. Love and support from Greece. Really? Greece? Wow. 언니, 필리핀 fans love you so much. I love Philippines too. 영어가 잘 읽힌다는 소문에 너도 나도 외국 국적 취득 중. 엄마한테 들켜도 영어 인강인 척 할 수 있겠다. 크크크. 지금 오신 분들은 지금 뭔가 하겠다. 이제 다들 영어 쓰겠다. 갑자기 EBS 영어 방송. I really appreciate you a lot. Why? 언니, do you still write your own songs now? Yes. I made a new song. Thank you so much for this real life. I love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for see my real life. Please you say my name, Laha. Hello, Laha. 소울메이트를 하고 영어 울렁증이 사라졌어요. 외국인이 부럽다, 유유. Because you make me smile every day. No, no, you make me smile every day. Lim Xiao fan, thank you. There are many international fans here. Really, it's very beautiful. Can't wait to hear your song soon. I want to show you my song. 영어가 안 되면 소울스쿨. I like your hair. Really? Thank you. 팬쉽 달고 영어 쓰면 대부분 가짜인 크크. 나는 한글만 파야겠다. International soulmate. I love you very much. Me too. 소울 누나는 스페인어도 잘하세요? 아니요, 스페인어 몰라요. 그다음 샤이닝 스타. 샤이닝 스타는 종소리 앨범인가? 치유 앨범이구나. 알았어. 치유 앨범을 종소리 앨범으로 착각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So today my work and goodbye. 아이, 한국분이시구나. 수고하셨습니다. 팬십 달아서도 해외 팬인 건 맞는데? Solly, what color would you like to dye your hair? Hair color? What I want? I want... I like this hair color. I like this song, it makes me so happy. Right, this song is very bright and happy song.
제발 찾아가세요 틀어주세요. 그러면 샤이니스타 다음에 찾아가세요 틀도록 할게요. You are baby so we are mates cause this radio is soulmate. You are right. Very good. You are my mate. So this radio name is soulmate. Omni, which country do you wanna go the most? I want to go. Any country I like. I like travel, so I want to go all over the world. Can you say hi to Ire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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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이디 영어로 바꾼 러블이 많다. 와, 아이디까지 바꾸셨어요, 여러분? 온라인 해외 팬미팅이 돼버렸. 찾아가세요, 영어 제목 뭐냐? There's a lot of new lovelinas here. Please stream Oblivate. 어, Oblivate? 오케이. 어, 오케이. 집은 찾으시려면 아이디 영어로 바꾸고 오세요. Can you say hi to Ireland, please? Hello, Ireland. Nice to meet you. How have you been? Lost and found. 한국인 댓글도 읽어주세요. 네, 골고루 읽겠습니다. Can you say hi to Korean fans? Hi, Korean fans. 착가. 아, 찾아가세요. 진짜 오랜만이다. 찾아가세요도 진짜 좀 3년이 아, 그래 3년 됐구나. 찾아가세요가 오늘 브이앱돌 레전드네. 하하하 this is so funny. 왜 영어로 해? I like my name. It's natural. Oh, your name is no name? It's very wonderful name. You should looking for someone. Who? When will your new song come out of me? Oh, I don't know, but I hope to show you soon. 다들 이중목적이야? 소울메이트 너무 재밌네요. 어딨어? What is your ideal man? Ideal man이 이상형을 말하는 건가? 국적을 찾아가. 언니 can I call you 언니? Yes. 다들 영어를 잘하네. Please come to Indonesia. Indonesia nature is very good. Indonesia, oh, I hope to go there. 해외 팝스타 같네요. 아리아나 조그만데. 진짜 해외 러브리보다 가짜 해외 러브리들이 많아진디. 찾아가세요.
뷰 다음이 오블리비아 때. 오블리비아 때. 이럴수 cute. Thank you. I like mint too. 빵씨가 우리끼리 놀고 있자. 근데 혹시 너도 메이드 인 외국인이? 빵식이 고향 한번 봐볼까요? 잠깐만요. 오블리비아 틀고. 빵식이의 국적을 알아볼게요, 제가. 빵식이는 해외 출신이에요. 또리 누나 인사 받아주세요. 안녕. 인사 반가워요. 언니, do you like spicy food? I like spicy food very much. How about you? Do you like spicy food? What's your favorite lyrics of lovely songs? Lyrics? Lyrics라면 I like high lyrics. 이제 영어 이름도 만들고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려. 빵식 is from China? Maybe? 어? How can you know that? You're right. 빵식 came from China. 빵식이 남잔가요? 빵식이는 성별이 없어요. Hello from the Philippines, baby. So, hello, Philippine loveliness. Can you cover a Dean song? Oh, I like Dean song. 빵식, how are you? 빵식 says, I'm very good today. 빵식이도 중성화했나요? 여러분, 그런 얘기는 이제 빵식이 없을 때 할까요, 우리? 네, 빵식이 없을 때. 아이 홉 투 씨 유 인 콘서트 순 빵식이 롱다리네요. What is your favorite game? My favorite game is Superstar Olim. Do you have a favorite movie? My favorite movie is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빵식, can you also speak English? 어, 빵식이 4개국어해요, 여러분. 언니, do you wanna act in a musical as well? Oh, I want to act in a musical. 언니, really pretty, you too. 빵식이 영어 이름은 어떻게 돼요? 빵식이 영어 이름은 빵식입니다.
Your English is good now. Thank you. I really want to see you in the real world. Oh, real world. I want to. 사기 국어 디귿디귿 빵식이 영어 이름 빼빼로 오 Do you like Marvel and DC? Yes. 브레이커. What is your favorite 골차 song? My favorite song is Wannabe. I'm 빵식 fan. What is 빵식 fan's name? 빵식 fans name 뭘로 하지? 빵식이 팬네임? 아이 don't know yet. 바솔 and 미주 form a unit that would be good. Oh, I love that. Sounds great. Chic Brown. So your photocards are really cute. Really, you're cute too, Sue. How to be pretty like so only love you only. You are pretty too. You are a very beautiful person. You are beautiful like Rapunzel. Thank you. Only I am waiting for you in Taiwan. Oh, I hope to go there and see you. 이때다 노래 마음 추천합니다. 다음 곡으로 틀겠습니다. The bass line of this song is really good. Oh, I like too. 솔메이트 앞으로는 자막 달아야 되겠네요. 'Did you made your own curry today and yesterday?' 아, 'Did you made own curry?' 'Yes, I did.' 혹시 빵식이 팬클럽 있나요? 아직 없어요, 여러분이. 빵식이 팬 이름을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Please play a piece of the moon. 그러면 마음 다음에 piece of the moon 틀게요. 마음. 여러분, 근데 벌써 1시간 24분이 됐네요. 마음. 마음이 어디 있지? 그날의 너? 데스티니.
와우, time is very fast. 소울메이트 듣다 보면 시간 너무나 빨리 가는 것. 언제 날 잡아서 영어 라디오 콘텐츠 해보시는 거 어떠셔요? 아, 제가 외국 팬분들과 대화를 하려면 영어 공부를 좀더 많이 해야겠네요. How about 빵메이트 for 빵식 fans name? 와, wow, it's very good. 진짜. 빵식 fans name is 빵메이트. How are you today? I'm fine, thank you. How about you? I'm very like you. I like you too. What is your zodiac sign? Zodiac? What is zodiac? You are beautiful, sweet, cute, nice, amazing, and fun. Wow, thank you. 언니, take care, stay healthy and happy. We love you. I love you too. Stay safe and healthy. You too, Klaus. 빵식이 팬덤명은 딸기잼으로 하죠. 오, 딸기잼 좋다. You have a nice day? Yes, I had a very nice day today. How was your day? What is your favorite food? My favorite food is home 집밥. Do you have any Chinese food you want to eat? Do you have any Chinese food you want to eat? I want to eat Chinese food. 마라탕도 Chinese food죠. 마라탕? Mom, 다음에 조각다. Please say need high, please. Need high, need high. What are you gonna eat tonight? Oh, I'm gonna eat nothing. 집밥은 홈쿡 밀이라고 합니다. My favorite food is homecooked meal. Thank you for interacting with international fans. Thank you. 도 you love Philippines? I love much. Thank you for today, Ali. You are really the best. Thank you. When I miss Omni, I always watch your video. Miss you. I want to see you too. How can I see you? 진짜 이 상황이 너무 웃겨, 유유. 이때가 그 사인폴라 던지는 곡 맞죠? 맞아요. You will not be eating dinner. Why? I ate already. What do you like to do in your free time? I like to exercise. 영어 소통 방송은 처음인가요?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은 처음입니다. Did you said I love Philippines so much? Yes, I did. Baby soul and loveliness always relieve my stress. Wow, thank you. Be happy. Only 다음 VM 노래 불러주세요. 소울언니 미니 콘서트. 저 노래도 불러드리려고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voice is so soothing. Soothing. Thank you. Let's practice English more to talk with foreign friends. Yes, right. It's my dream to meet you. That's my dream too. Have a chance to try Beijing roast duck and Chinese food. Okay. Do you know how beautiful you are? Wow, that's a very good words. Thank you. I'm going to go on a walk and listen to lovelies. 벌써 7시. 지금 7시인가요, 딱? 7시 1분이네요, 여러분. 저는 7시 1분 두 곡을 앞으로 더 듣고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인도네시안 fans call you 이막솔? 이막 is mom. Oh, I'm 이막솔 to Indonesian fans. Soulmate mini concert next time only. Okay, I'll do it then. I cried when I heard this song for the first time. Really? Me too. 아니, 벌써 7시. 그러니까요. 차이니스 팬스 will always support you. Wow, thank you. I'll support yours too. 10 a.m. here. Oh, where is there? I'm the UK. I heard some fans call you Soli. What is Soli? Soulmate 유일한 단점,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진짜. 아, 근데 여러분, 보라 하니까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저도. 하루 중 가장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순간이 5시 30분에서 서울시 소울리까지인가 봅니다. 맞아. Where is your member? I don't know. Maybe their home, maybe. Your bow is pretty. Wow, what is bow? Bow? Fan of Baby Soul since 2012? Wow, really? Ah, Soul-E. Here it's 4 a.m. here in Texas, USA. 4 a.m? Don't you sleep? Don't you go to sleep? It's 4 a.m. in America. Why don't you sleep? Which Loveless music video did you have the most fun feeling in? Most fun? Most fun means fun? 우리가 재밌는 지금 우리 나우이? 언니, do you like steak? Yes, I like. So, 언니, always be happy. Love you. You too. Be happy, please. Only, what do you like to do? I like to do soulmate. 언니, you have cute voice when you speak English. Really, thank you.
Your smile is very pretty. Please always be happy. I love you. I love you too. And please be happy to you. It's 6 p.m. here in Taiwan. Oh, what are you doing now? 깜식이 오늘 우리랑 놀아준다고 고생 많았구나. Can you say 바나쿵? 바나쿵? It means hi in Tamil. 바나쿵. Best leader song. Thank you. You are best loveliness. I took a shower and brought the cell phone. Oh, I see. Here is 12 by Greece. Greece, hello Greece, loveliness. 오늘자 뱁선생 영어교실. 오늘 주제가 영어쌤 수업인건가? 세계 각국 시간을 알게 될 줄이야. Should I go study or I stay here? Stay here and if this will life is end, you go to study. 영어가 재미있어졌어요, 소울쌤. Have you ever eaten a taco? Yes, I really, really like taco. 2 a.m. here, Seoul is worth staying up for. I'm listening to Soulmate now. What time your place? It's 7:06. Seoul time. The first lovely life I can understand. I'm happy. Oh, I want to meet you. What is your birthday date? My birthday is July 6th. Only what do you like, coffee or juice? I like coffee. 둘 중에는. I like our precious time with Seoul. It feels one. Thank you, 여러분. This is a last song. 소울씨도 영어를 한다고? I've never liked anything in my life, but I like you. Really, thank you. Cheer up. 언니, do you like 김치? Yes, I like. We miss you, 언니. Me too. Your birthday is kind of near, 언니. 언니, do you like to visit Philippines? I like very much. 언니, 내일 또 할까요? 보이는 부위에? 확실하게는 말씀을 아직 못 정했어요. 보이는 거 할지 라디오 할지는 못 정했지만 소울메이트는 할 예정입니다. 언니, a light stick doesn't appear on the side. Why? I don't know. Sorry. 이것이 마지막 노래인 것이요. 맞아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곡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평소보다 뭔가 더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마무리 인사를 해볼까요? 언니, thanks so much for giving your time to chat with us. 아, thank you, me too. 여러분, 그럼 저는 마지막 인사를 미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짜 수고 많으셨고, 다들 남은 오늘 하루 행복하게 힐링하면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겠고요. 내일 또 여러분과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 뭐 학교 가시는 분들, 쉬는 분들 모두 다 파이팅 하시고 내일 다 좋은 일만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밥 못 드신 분 챙겨 드시고 잠 못 자신 분 잘 챙겨 주무시고 저는 내일 또 오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 즐거웠어요. 바이바이 러블리너스. Thank you for your times. Thank you so much to the soulmate. 여러분 안녕, 가볼게요.